원불교 환경연대는 서울교구 5개 교단과 함께 절전 상품을 판매하는 애누리 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교리학교를 비롯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에너지 교육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원불교 환경연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서울교구 청년들이 여름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훈련의 기간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울교구 청년연합회 훈련 현장으로 김지연 기자와 함께 가겠습니다. 휴가 계획이 한창인 8월 중순, 서울교구 청년 정기훈련이 오덕훈련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황금 연휴로 인한 고속도로 정체에도 불구하고 훈련원에 모인 40여 명 청년들은 정기훈련을 통해 구도 열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교구 청년연합회 최우진 회장은 예년과 다르게 2박 3일 동안 훈련을 진행하여 평소 회화 기회가 부족했던 교우들이 넉넉한 회화 시간을 통해 회화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 동안 일기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 담당 교무님 검토 아래 일기를 기재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늘 일기를 기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정기훈련을 2박 3일로 짰는데 공교롭게도 광복절과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원불교 훈련에 있어서 광복의 의미를 이제 찾아봤는데 저희 이제 정기훈련 주제를 내 참마음에 꽃을 피우자. 잃어버린 참마음을 찾았을 때 그게 꽃으로 피어진다. 치지 않을까라는 점에 착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참 마음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청년 정기훈련은 교법으로 원만한 새 시대의 주인이 되고 원불교 청년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나의 참 마음을 찾아보자라는 목표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었으며 참석한 청년들은 서울교구 청년 임원들의 탄탄한 준비와 매끄러운 진행으로 여유롭게 훈련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좋고 그 기운으로 함께 저도 이렇게 정진접공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새로운 거 하나씩 배워가는 거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첫날 결재식에서 양명일 서울교구 사무국장은 이번 훈련이 자신의 마음을 초기화시키는 훈련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언제든지 마음을 리셋하는 방법을 배워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수양력을 증진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황도국 서울교구장은 교리특강에서 대소유무와 12이해에 대해 정교하게 설명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매일매일 심신작용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교법정신으로 삶을 마주하고 청년들이 마음 공부의 길과 깨달음의 길을 경전에서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훈련 둘째 날에 강의를 맡은 원신영 교무는 외국인 교무의 입장에서 본 원불교의 우수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좌선, 선요가, 행선, 교리게임,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서울교구 청년 정기훈련은 참석한 법우들과 함께 수행과 정진에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교구 청년 정기훈련은 앞으로 2년마다 진행되며 다음 훈련은 원기 103년에 열릴 예정입니다. 2박 3일 동안 오덕훈련원에 모인 서울교구 청년들은 내 안의 참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법우들과 진솔한 연을 맺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매거진원 김지연입니다.